안녕하세요. 반윤 선생님입니다. 오늘은요, 간단한 수업 팁으로 제가 영상을 녹여봤습니다. 구독하기, 좋아요 아직 안 누르신 분들은요, 어서 눌리고 시작할까요? 네, 우리 칠스 친구들이 하는 게임인데요. 이거를 제가 지지카페에서 네, 아이디어를 탁 얻어가지고 저도 한번 써보고 봤는데 친구들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일단, 확대물만 하나 있으시면 되고요. 아니면 뭐 멀티가 있으시면 멀티를 활용하셔도 되고요. 애들만 있으면 됩니다. 애들. 네. 그래가지고 이게 일명 왕게임이에요. 그래서 친구 한 명이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친구들을 일렬로 쭉 줄을 세워요. 그 다음에 이제 가위바위보를 해서 그 왕한테 진 친구는 그냥 바로 뒤로 가야 돼요. 그런데 이긴 친구는 만약에 선생님이 보여주는 그림에 대한 그 문장이 있잖아요. 그 문장을 읽으면 그 친구하고 왕하고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시 어쨌든 이렇게 그냥 말을 했을 때는 뭐 도대체 무슨 말이지? 라고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수업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네, 저랑 같이 하는 우리 칠세 친구들이니까 너무너무 잘하고 정말 이쁘고 기특한 친구들입니다. 네, 그러면 함께 보실까요? 이렇게 친구들이 한 줄기체를 쭉 섰고요. 그 다음에 그날에 원래 저는 하는 차례에 친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 친구를 왕으로 앉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쭉 지금 친구들이 자기네들이 잘할 수 있다고 마이캔두잇을 엄청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귀엽죠?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제 먼저 가위바위보를 딱 시작을 합니다. 지면 바로 뒤로 가야 돼요. 아주 아주 재밌죠. 네, 우리 친구들이 진짜 진짜 좋아하고요. 그리고 이거를 통해서 다라도 모두 다 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가위바위보 어쨌든 제가 뭐 주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 안에 했지만 어쨌든 친구들이 다 돌아가면서 발화를 할 수 있도록 네, 하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즐겁게 게임을 하면서 발화도 즐겁게 할 수 있는 그리고 별 교구도 필요 없는 아주 아주 멋진 게임이에요. 네, 이 게임을 제공해주신 설탕 한 봉지 닉네임을 사용하시는 러블리쩡 선생님께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네, 진짜 너무너무 우리 친구들이 진짜 진짜 재밌어 했고요. 요거를 안 해보신 분들은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6세 친구들도 가능하고요. 근데 이제 7세 친구들이 아무래도 바로 알아먹어요. 근데 6세 친구들은 한번 해봐야 돼요. 한번 해보고 이제 무슨 어떻게 할지 알겠지? 이렇게 해가지고 네, 그래서 다시 이제 하는데 어쨌든 7세 친구들은 무조건 할 수 있다는 거.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영상으로 제가 준비한 거는요, 퀴즈 문제예요. 듣기 평가죠. 네, 듣기 평가 해가지고요, 이제 멀티로 아니면은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확대물을 딱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뭐 저는 이제 점수 그 카드가 1번부터 4번까지 있었어요. 그게 두 세트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두 명의 친구 나오라 해가지고 제가 불러줍니다. Number 1, candy. Number 2, canda. Number 3, 뭐 can do. Number 4, 뭐 쿤디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Let's find the right number 해가지고 정답을 맞추는 친구가 이기는 거. 그런데 요거는 개인으로 하셔도 좋고요. 아니면은 그냥 팀을 나눠서 해가지고 그 팀에게 영광을 다 돌리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어떤 팀이 더 많이 맞췄나 네, 그것도 하니까 우리 친구들 좋아하더라고요. And listen carefully. Number 1 이제 부를 거예요. Number 1 Idea. Number 2, idea. Number 3, adieu. Number 4, adio. 자, 몇 번일까요? Let's choose the number card. Let's choose the number card. 몇 번일까요? Okay, 자, 두 친구 다 지금 다른 번호를 골랐어요, 그쵸? Okay, and what is right number? 자, 몇 번일까요? Oh, 또
하나의 팁이 있다면 요즘 친구들이 뭐 장마도 그렇고 또 막 날씨가 너무 덥고 하니까는 조금 많이 산만하다고 이제 저희 지사 선생님들하고 얘기를 나눠보니까 굉장히 산만하다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 몇 명 말고는 사실 가끔 돌아가면서 그냥 몇 명만 좀 그렇지? 그런 막 그렇게 산만한 친구들이 없었거든요. 알고 보니까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완전 그 좀 한 4월부터 원래는 이렇게 두 줄로 해서 앉혀가지고 했었는데 나중에는 팁을 원래 또 두 개를 나눠서 앉혔는데 그렇게도 또 약간 좀 저도 약간 좀 산만한 것 같더라고요. 또 실세가 되기 때문에 막 내가 형아야 막 되게 좋아하거든요. 친구들이 점점 뭔가 되게 흥분이 가라앉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A팀부터 E팀까지 그 나눴어요. A팀부터 E팀까지 나눠가지고 그날 뭐 게임할 때도 그 팀으로 항상 하고요. 그 다음에 그냥 앉혀서 질문할 때도 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율동할 때도요 진짜 최고로 열심히 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영상도 제가 참고하시라고 한번 찍어봤는데요. 참고하셔서 만약에 우리 친구들이 67세 친구들이 조금 요즘은 산만한 것 같다 아니면은 애들이 뭔가 좀 그렇다 하시면은 저처럼 팀을 딱딱딱딱 나눠가지고 한번 앉혀보시기 바랍니다. 분단 말고 일렬로 쭉 앉혀가지고 팀을 나눠가지고 게임 진행할 때도 하시고 또 이제 발화할 때도 팀별로도 쭉쭉쭉쭉 해보시면요 애들이 진짜 집중도 잘하고 서로 열심히 하려고 하기 때문에 아주 수업 시간에 그런 뭔가 그런 것들이 뭔가 좀 더 많이 향상되실 거예요. 네, 그래서 안 해보신 분들은 한번 그렇게도 해보시길 바랍니다. 왜냐면 저는 일단 효과를 지금 엄청 잘 받고 지금 아주 좋아요. 아주 우리 친구들이 지금 수업 태도가 아주 지금 아주 지금 탑입니다. 그냥 아주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알려드립니다. 스타트! 오! 자, B팀이 잘하나? C팀이 잘하나? 자, A팀! 스탠드! A팀! Today is Monday. Yes, it's Monday. 노래를 더 들려드리고 싶은데요. 네, 들려드릴 수 없어서 너무 안타깝네요. 네, 노래도 정말 좋고 우리 친구들이 진짜 잘하는데 안타깝습니다만은 어쩔 수 없죠. 어쨌든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너무너무 즐겁고 신나게 하는 거 보이시죠? 네, 이렇게 앉혀놓으면 진짜로 수업 시간에 그런 태도가 훨씬 좋아질 거예요. 한번 꼭 도전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도 괜찮았다. 괜찮네. 이 정도네. 그래? 좋아요 하나 눌러주지. 네, 그러시면 구독하기 좋아요. 아시죠? 네, 널리 알려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재미있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바이바이. 띵띵띵띵띵.